그런 거 파악하기 전에 선행학습이나 내신 이런 걸로만 입시에 접근하시면 합격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학생이 뭐 점수로는 이제 좋은 우수한 학생일 수 있지만 입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컨설턴트이자 입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임태영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지금 입시 당락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전형 자체, 전형 요소들을 보면 중학교 생활 전반, 그 다음에 중학교 뭐 내신이라든지 비교과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경쟁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 안에는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영재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학교 시작하면서 입시 준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학년 학교 생활이 다 입시 전형으로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필고사 중심의 입시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 지필고사라는 건 공부해야 될 양도 많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신속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경시대회 준비하면서 많이들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영재학교 2단계 출제 성향이 좀 바뀌고 난이도도 약간 쉬워지면서 뭐 3, 4학년 때부터까지 시작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학원가에서도 보통 5학년, 6학년 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는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특목 자사고 입학 전형은 우리가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지필고사는 당연히 아니고 교과 지식을 묻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에서 학생들이 짜여진 교재라든지 커리큘럼 하에서 일정한 진도를 나가거나 뭐 선행학습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 형태의 선행학습, 그런 형태의 사교육은 지금 자기주도학습 전형하고는 잘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영재고 대비 학원들은 많이 있지만 과학고나 자사고, 외고, 국제고 대비 전문 학원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재원생들 중에 그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하는 기간에 조금씩 도와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사고 가기 위해서 내신 챙겨야 되니까 내신 학원 다녀야지 이런 걸 뭐 자사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사고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도 일반적으로 다니는 학원이니까 특별히 특목 자사고만을 위한 사교육이 꼭 필요하진 않다. 뭐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주도학습이 좀 잘 되는 학생들. 이거는 성실한 공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건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좀 호기심을 많이 느끼고 관심 분야가 좀 명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좀 아는 학생들, 그 공부를 왜 하는지 알고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뭐 공부 효능감이라고 하죠. 공부했을 때, 공부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그걸 굉장히 기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일단은 특목 자사고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학습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학생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나는 의대 갈 거야. 나는 약대 갈 거야. 또는 나는 어떤 계열 갈 거야. 이렇게 입시 목표 또는 그 학원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특목 자사고에서 혹시 가서 내신이 좀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버텨내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좀 승부욕이 강한 학생들. 경쟁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좀 즐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친구 성적에 좀 관심이 많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특목고나 자사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과 질문입니다. 면접을 두 번 보는데 첫 번째 면접에서는 서류 질문 중심으로 또 중학교 기본 수학과 개념 질문이 나오고 최종 면접에서는 학교에서 제시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학 문제입니다. 영재고보다는 좀 쉽지만 수학과학 어려운 문제를 주는데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면접이 있고요. 자사고는 학교마다 차이가 좀 큰데요. 기본적으로 서류 질문은 다 있고요. 서류 질문 이외에 학교마다 공통 질문을 또
제시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질문만으로 서류 질문만으로 면접을 진행한 학교들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공통 질문. 근데 그 공통 질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학생이 도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는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개의 제시문을 제시하고 그 제시문에서 공통된 개념을 끌어내게 하고 그 개념을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본다든지 그리고 또 민사고라든지 상상고 같은 학교들은 교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과학고들은 최근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마다 다른 서류 질문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최종 면접의 공통 질문은 다 공개하고 있고요.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는 대부분 학교들이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학 설명회 같은 영상 찾아보면 일부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입시 커뮤니티에 면접 후기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선행학습 정도로 이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들이 주로 많이 한 질문인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요? 네, 아까 하셨던 질문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그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 두 개 다 사실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그 이 정도 내신, 이 정도 선행학습으로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입학 전형하고는 별개의 얘기거든요. 선행이나 내신만으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니까. 자소서나 면접 경쟁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자소서 면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시기간 그 전부터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좀 연습을 해도 괜찮나요? 보통 학생이 학교 생활 잘 했으면 뭐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영재고는 5월 말에 원서 접수하고 과고는 8월, 외고 국제고는 12월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원서 접수한 세 달 전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내신만 잘 따놓고 준비하게 되면 자소서나 면접이 말하기 테스트, 글쓰기 테스트는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는 3개월 동안 만들어지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활동이나 콘텐츠가 2년 동안 잘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특목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학생부도 안 챙기고 특별히 활동도 안 하고 탐구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준비한다 그러면 그거는 3개월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학부모님들은 어쨌든 성적 세대거든요. 성적으로만 내가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 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입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오해들이 일단 있는 겁니다. 자소서나 심지어는 자소서 면접을 위해서 뭐 스피치 학원을 보낸다든지 뭐 글쓰기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전혀 그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건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탐구할 줄 알고 활동할 줄 아느냐 이런 걸 보는 거지 점수가 몇 점이냐를 보고자 하는 입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챙기는 건 당연히 기본이지만 내가 원하는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면접 질문이라든지 또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선배들의 학생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런 거 파악하기 전에 선행학습이나 내신 이런 걸로만 입시에 접근하시면 합격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학생이 뭐 점수로는 이제 좋은 우수한 학생일 수 있지만 입시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이 일단 입시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학교 활동이나 이런 걸 어머님들이 다 컨트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내가 외고나 자사고 가려면 과학고 가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독서장도 책도 적어서 내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간다든지 학생하고 같이 1, 2학년 학생들도 입학 설명회 많이 다니거든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런 아까 면접 질문 같은 거 찾아서 학생한테 좀 보여준다든지 예, 선배들의 자소서도 한번 보여준다든지 요즘에 뭐 검색하면 웬만한 자료든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료들을 잘 챙겨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트라든지 교과서 1학년 지나면 다 버리고 2학년 지나면 다 버리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학고든 자사고든 뭐 외고 국제고든 어쨌든 중학교 공부, 중학교 활동 기준으로 내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리해놔서 입시할 때쯤에는 좀 다시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안돼 있어서 고생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